있습니다. 최병창 선수와 박현우 선수의 게임이 있었습니다. 뭐 두 선수 모두 올해 뭐 입상 경력은 좀 화려하고요. 네. 네. 최병창 선수가 원래 그 프린스 라켓을 썼는데 네. 이제 테크니 하이버로 이제 바꿨거든요. 네. 그래서 공이 조금 잘 안 맞는다. 네. 아, 예.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러면서 아, 예. 네. 네. 재밌는 에피소드. 네. 어제 저희 센터에서 센터 그 이제 송년 정모가 있었는데요. 네. 제가 최병창 선수랑 게임을 딱 치려고 네. 딱 들어가서 게임을 시작을 했습니다. 네. 초반에 3대1로 제가 이기고 있으니까 갑자기 최병창 선수가 나가더니 프린스 라켓을 들고 오는 거예요. 아니 좋아서 이기려고 테크니 라켓을 라켓이 고장 나 부러진 것도 아닌데 나가더니 프린스 라켓을 들고 와서 조직이 시작하더라고요. 그런 식으로 말이야 장비 탓을 하고 아. 자기가 스쿼시 친 게 얼마나 그러니까요. 뭔 얘기 하나 궁금해 할 텐데 끝나고 방송 보세요. 네, 방송 보세요. 제 살이 그런 것입니다. 그렇게 아주 비겁하게 네. 저를 프린스 라켓으로 조지더라고요. 네. 박현욱 선수도 워낙 대회 참가도 오래하고 네, 맞습니다. 네. 아. 네, 샷도 좋고 네. 샷이 되게 강력한 샷을 구사하는 근데 저 테크닉 파이버 저기 커버플렉스 다이너진가 이번에 최근 네. 예전 라켓인데 예. 아, 헤리티지요? 네, 헤리티지? 예. 그 라켓이 좀 가벼워요. 네. 예. 저걸 힘 있게 밀어치기보다 딱 끊어치는 게 훨씬 위력적이거든요. 아 방금. 근데 이제 원래 최병창 선수가 약간 세게 밀어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약간 안 맞는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좀 더 가볍게 치면 그 힘이 나옵니다. 네, 라켓이 좀 헤드가 가볍기 때문에 그쵸. 프린스 스윙한 것처럼 스윙을 하면 타이밍이 안 맞는다고 그렇죠. 얘기를 하더라고요. 네. 약간 뭐라 그럴까? 그 최병창 선수가 공을 약간 뒤에서 치는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? 앞에 잘 안 쳐요. 그러니까 잡아놓고 치는데 예. 잡아놓고 세게 쳐야 되는데 세게 치려고 하면 잘 안 나와요. 헤드가 빨리 돈다는 얘기죠. 아 박현우 선수. 네. 지금 대등한 경기를 펼치고 있죠. 예. 뭐 파이브 올인데. 아. 이게. 강한 드라이브를 하는 선수하고 공을 할 그 상대를 할 때 예. 그 공을 또 강하게 치는 사람들은 더 강하게 치고 싶은 예. 그런 욕구 같은 게 예, 그렇죠.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밀린 근데 그런데 밀리니까 예. 그게 이제 실수로 이어지는 거예요. 아 나이스. 진짜 네, 나이스. 최병창 선수가 볼스트가 좋죠. 예, 워낙 그 드라이브가 세기 때문에 상대 네. 선수들이 그 반응을 잘 못할 정도로. 지금 보면은 참 놀라운 게 공이 앞에 볼스트가 떨어지는데 그거를 못 쫓아갈 정 마스터들이 못 쫓아갈 정도로 좀 아, 진짜. 손목이 손목 힘이 상당합니다. 최병창 선수가 오늘은 좀 게임을 잘 풀어나가는 것 같네요. 네, 초반에 네. 뭐 약간 초반에는 아주 좀 점수를 시점을 많이 했는데 아 빗맞았어요. 자 이런 공이 원래 스트레이트로 뻗어줘야 되는데 라켓 헤드 스피드가 네. 다르다 보니까 타이밍을 못 맞추는 거예요. 그렇죠. 아 안타깝습니다. 네, 좋은 공격이었는데. 그래서 어제 그 저한테 그렇게 프리스로 조지고 나서 네. 안 되겠다. 포항 가서 프리스로 쳐야 되겠다. 그러더니 네. 또 다른 사람을 치고 와서 아니다. 적응을 위해서라도 테크니를 다시 쳐야 되겠다.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. 카보플렉스 그 관계자 여러분 이런 얘기는 좀 깊이 새겨두시기 바랍니다. 자, 근데 이제 모든 라켓이 익숙해지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. 그렇죠. 예. 이제 박현욱 선수도 몸집은 작은데 힘이 예. 참 강하게 나옵니다. 네, 파워가 정말 좋은.
실수를 좀 했는데요. 권혜진 선수가. 최병찬 선수가 볼 컨트롤이 좋은 게 네. 제가 그 배드민턴 모임에서 한번 데려 나갔었는데 네. 거기서도 제대로 그 연습도 안 한 상태에서 갔는데도 거의 뭐 A조 정도의 수준으로 게임을 합니다. 확실히 그 라켓 운동에 대한 감각이 그렇죠. 좀 있는 것, 뛰어난 것 같아요. 네. 평소에도 이렇게 운동도 연습이나 운동도 많이 안 하는데 그렇죠. 이 정도 좀 하는 거 보면은 형님도 마찬가지지만 형님도 스쿼시 연습 많이 안 하시죠? 배드민턴 치러 다니시고 네, 배드민턴도 무릎이 아파서 안 붙이고 그러니까요. 있는데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인생은 요령이다. 아, 강력한 드라이브 상대방이 네. 폼을 네. 몇초 잡기도 전에 아, 크로스에서 강하게 네, 여기서 강하게 네, 티존으로 들어오기 전에 네, 종이 또 이게 잘 꽂혔습니다. 그 동호인 스쿼시에서는 참 보기 힘든 스타일이죠. 네. 아까 그 변호열 선수가 이야기하는 걸로는 네. 용인대회는 마늘빵도 있고 뭐도 있어 좋았는데 네. 포항이 어려워서 네. 많이 준비를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자 이제 이 지금 이번에 시작된 게 경북 연맹 회장배 제1회 대회인데 네, 제1회 대회. 그게 저희도 이제 대회를 해보면 맨 처음 대회가 굉장히 어려워요. 그러니까 뭔가 지원이 없다는 거죠. 아. 이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경북 연맹에서 풀어나가야 될 숙제인데. 그래도 지금 첫 회 이렇게 점심 식사도 제공하고 이렇게 하는 거로는 또 이렇게 방송 중계도 하지 않습니까? 예, 예. 잘하고 있는 거다. 네, 많이 생각.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네요. 네, 지금 자 지금 아 최시원 씨 막 네, 우리 최병창 선수가 들어오고 저 게임 중에 병창이 화이팅 뭐 병창이 화이팅 금석 형님 임금석 네, 금석 형 예, 금석 형님이네요. 유인 씨 예. 스쿼시 연맹 이사, 이사 예. 임금석 씨. 예. 박문수, 수원문수죠? 수원문수 겁니다. 네, 네 그리고 김진호. 아, 이 저 김진호 씨가 저기예요. 네. 사진 찍어주시는 분 그분이죠? 아니요, 광주의 김진호. 아, 광주. 예, 김진호. 예, 광주의. 아, 그 스쿼시 라프 전북이 정읍으로 아마 돼 있을 텐데. 아, 예, 진호. 아이디가 뭐더라? 진호 아이디 좀 알려줘. 네, 그러시고 자. 진행이 안정돼 간다고. 네. 아, 정 아나운서님. 아, 네, 우리 저기 오글오글파 최시원 씨 외부 일보고 이제 들어왔습니다. 네. 집에 들어오셨으면 얼른 네. 씻으시고 맥주 네. 한 잔 갖다 놓고 네. 코리아 스쿼시 TV 네. 시청을 해야겠죠. 네, 아직 경기 많이 남았습니다. 네, 많이 남았습니다. 네. 아,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. 네. 네, 저희가 그래서 마이크에 좀 바짝 앉았습니다. 바짝 네, 앉았습니다. 네. 자. 자 이제 잘 들리나요? 아, 자 크로스, 아 크로스. 다운됐습니다. 업 아닌가요? 다운. 아, 다운인가요? 네. 업입니다. 업이었네요. 아. 지금 우리 정 아나운서가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지금 처져 있는 상태인데 시력까지도 지금 네. 떨어져 있는 상태. 침울 합니다. 눈이 심해지고. 네. 아 양금석 씨, 아 양금석 씨. 아 양금석, 씨. 아 수산모 금석이 형, 네. 예 금석이 형님 아시죠? 아, 우리 네. 금석이 형 어제 모임 잘 하셨죠? 예. 수사모 화이팅. 수사모 화이팅. 네. 모든 누가 수사모인 거죠? 그러니까 양금석님. 양금석님이 수사모. 아 본인 자랑을 네. 하는 건가요? 그 모임을 홍보하는 거죠. 아 모임을. 네. 네. 그 모임에 뭐 저도 가입돼 있고. 아 그런가요? 네. 여기 아. 박지영 양도 가입돼 있고. 아. 박상현 선수 다 뭐 가입 다 돼. 대체적... 아니야? 안 가입돼 있답니다. 아, 네. 네. 대체적으로 여기저기 많이 가입하시는 분들이 가입돼 네. 있는 건가요? 네. 뭐 여기저기 그냥. 네. 마술을 뻗치고 있는 거죠. 네, 알겠습니다. 야, 네, 우리 저기 정 아나운서 잘했다고, 홍보 잘했다고. 네. 시사모 하면 꼭 저게 생각이 나더라고요. 시사모? 시사모, 아, 네. 그 얘기다. 스시. 아, 스시를 사랑하는. 아, 박지영 양이 무리수 네. 던졌는데 방송으로 알리지 않겠습니다. 아, 네. 네. 신변 보호를 위해서. 호섭이 형 좀 더 힘내요. 네, 박문수. 수원문수네요. 네. 문수야 응원해. 응원. 너 응원 애 안 하다고 갑자기 응원한 척 한다. 우리 최시원 씨. 네 맞습니다. 제가 마이크에 가까이 있고요. 우리 저 정 아나운서는 멀리 있는데도 지금 이런 거예요. 네 맞습니다. 제 목소리가 워낙 커가지고. 목소리가 커요.
경기가 6-3. 아, 박현우 선수가 저 상황에서 좀 실수한 게 한 두 번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. 저. 네, 네. 지금 약간 약간 위축이 됐어요. 네. 본인이 더 세게 치고 싶은데. 네. 네. 자, 지금 이건 뭐냐면 우리 최병창 선수가 좀 이제는 약간 마음을 놓은 것 같아요. 네. 요럴 때 이제 우리 박현욱 선수가 어떻게 하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. 그렇죠. 아, 잘 받았어요. 어우, 몸이 빠릅니다. 아. 어우, 좋은 공이에요. 예. 아, 박현욱 선수. 예. 아, 이 볼을 실수를 하네요. 이건 좀. 예. 말씀드리는 순간 최시원 우리 군 병창님도 수사모 회원입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걸 최시원 씨가 어떻게 하나요? 최시원 씨도 수사모 회원이니까요. 아, 네. 아, 그리고 우리 또 잘생긴 김서호. 아, 잘생긴 김서호. 강원도의 아들. 강원도의 아들. 어디서 네가 나한테 사투리 지적이냐. 어? 너도 입만 열면 사투리면서. 서울 사람처럼 생겼는데 사투리를 많이 쓰는 사투리, 우리 김서호 선수. 말만 안 하면 서울 사람 같죠? 네, 서울 사람이죠. 네. 정선의 아들인가? 정선? 고향이 정선이던가? 한번 말만 하면 나보다 저보다 더 사투리를 많이 씁니다. 네. 네. 잘못 알아들으면 북한 사람인 줄 알아요. 북한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을 북파 남파 공장으로 이렇게. 아, 9-5가 됐네요. 네, 게임이 약간 기울었는데 우리 박현호 선수 박진감 있는 게임 위해서 좀 힘을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아, 네. 최병창 선수가 박현호 선수한테도 약한 면이 있었는데 의외로 네. 경기가 그래 쉽게 풀려나가네요. 지금 이 코트가 반대편 코트에 비해서 공이 지금 잘 튀어요. 그러니까 네. 조금 더 공을 세게 치는 사람들한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. 네. 경기가 11-5로 말씀드리는 순간 11-5로 최병창 선수가 강한 드라이브로 네. 강한 포핸드 드라이브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. 네, 장현수 씨, 장모님 오셔서 오늘 못 내려갔네요. 동사미 형 화이팅. 동사미 형 목소리 멋지네요. 병창 형 져라. 아, 안타깝습니다. 안타깝게 이겼네요. 병창 형 져라 그랬는데 방금 이기고 나왔어요. 방금 이기고 나왔습니다. 네. 우리 JHS 장현수. 장현수, 우리 네. 스포시 라이프에서 DJ로 활약하고 있는. 아, DJ. 장 DJ. DJ 장. 저희가 지금 막간에서 이제 홍보를 할 건데요. 스쿼시 라이프 그 총회를 1월 넷째 주 아마 일요일날 하게 될 것 같아요. 일요일날요? 그런데 우리 전에 하도 그 나이트 분위기가 좋아서 장기자랑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사실 어렵더라고요. 어렵죠. 그래서 지금 4월 넷째 주 토요일날 그러니까 우리가 21세기에서 지금 할 예정인데요. 예. 토요일날 콜라텍을 지금 대관하려고 지금 얘기를 해놨습니다. 그래서 장기 자랑도 하시고 춤도 워낙 추시고 장 DJ 꼭 나오셔서 콜라텍 DJ 네, 콜라텍이 서구에 하나 있어서 소개를 했더니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겠다는 콜라텍 사장님의 말씀이 있으셨어요. 콜라텍 아 콜라 엄청 먹어야 되는데 멋지지 않나요? 콜라만 파나요? 진짜? 아니요 술도 팔죠? 파는데 술이 너무 비싸서 그냥 대관료를 주고 대관을 하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번 주 토요일날 돌아오는 토요일날 예. 한번 거기 식사도 된다고 해서 한번 식사를 한번 먹으러 가보려고 아이디어 괜찮나요? 아니요 네. 신박하네요 신박해요 네. 그래서 우리 예전에 했던 게임도 좀 하고 네. 그리고 이제 일요일날은 스쿼시하고 클라이밍을 같이 해서 점수를 같이 더하는 걸로 이렇게 네, 아 우리 장현수 씨 네. 진짜요? 아 네 아, 레알이랍니다 레알 네 리얼리응 네 진짜입니다 리얼리응 네. 지금 제가 그 콜라텍 사장님 휴대폰 번호를 가지고 있어요 일반 전화로 했더니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 그래서 휴대폰으로 똑똑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기다리고 계신답니다 네 아, 콜라텍 장현수 씨 지금 선곡 들어가겠다고 아 그럼 아 또 기대되네요 아 기대됩니다 우리 또 여성 회원님들 또 그냥 난리가 나죠 난리 아주 난리 네. 그때 선곡이 또 기가 막혔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